에이, 광야로 걸어가.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견제했어. 땅콩. 너무 욕심나는데?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솔직히 적응 아직 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걸 입고 어떻게 털기침을 안 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털기침 전용 바지. 남자팀 참가 첫인상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우. 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늦은 새벽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나온 그 생존 남녀 보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튼 생존 남녀 착 오픈을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작년쯤에 제가 2주 동안 부재를 했잖아요. 제가 광야에 다녀왔다고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말 광야였어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광야에 에스파 아이클리너로서 정말 블랙맘바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공혁주님 채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진용진님 채널에서도 볼 수 있고요. 5화부터 왓챠랑 카카오TV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관부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뭐 리뷰? 뭐 여러 군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 깨알라디움이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 늦은 밤에 지금 벌써 새벽 3시예요 일단 저는 지금 씻고 나왔기 때문에 헤어오일 Now Angel Essence Hair Oil 발라줄게요. 환절기잖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녹지지 않고 라이트하게. 나의 모발은 소중하니까. 참가 계기가 무엇이냐. 작년 겨울쯤이었죠? 좀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패션 뷰티 유튜버지만 그래도 좀 뭔가 다양한 경험을 좋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경험은 즉슨보다 자산이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도 못 가고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상태인데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런 걸 하면 재밌잖아요. 그때 한창 이런 일상의 매너리즘을 좀 타파하고 뉴 업데이트 약간 이런 바쁜 현대 도시 생활 디톡스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존 남녀에서는 10명의 참가자가 숲속에 갇힌 채 10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이게 게임 룰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남자팀 5명 그리고 여자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생존을 해 있는 게임인데 마지막 날에 인연이 더 많은 팀이 상금을 가져가는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가자들은 입장할 때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 내 생존에 필요한 물품 3가지를 고르고 생존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쉘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다른 팀원이 어떤 물품을 골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추가 물품들은 매일 2시간 동안만 보급 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급 상자의 위치는 연막탄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동료가 위험에 빠졌다면 이를 구하러 갈 수도 있고 혹은 구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급품을 가지러 가지 않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아끼며 살아갈 수도 있으며 상대의 보급품을 나눠 갖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아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옥이 있다니까? 놀랄 노짜지. 세상에 감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웬 감옥? 옥살이? 마이갓. 얼굴이 좀 땡겨서 저는 패드 지금 이거 한 통 다 썼어요. 당근팩 스킨포였지. 패드 볼게요. 당근팩 좀 열감 좀 가라앉히고 피부 좀 진정시켜줄게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산뜻해. 퍼펙트. 이게 쉘터예요. 우리 쉘터. 이제 우리 멤버들 나옵니다. EMB, Amira, Luxon, Another, Indambek, and Erica, Oking, Nayun, Kiyoung, Mang Seungjae. 갈라진 세상, 생존 남녀. 이렇게 포스를 열고 광야의 문으로 진입을 한 거죠. 5번이 좀 안 오시지? 아 5번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누가 오실지 참 궁금하네요. 아 지금 5번 물음표 It's me. 근데 1화에서 제가 좀 마지막 주인공이었거든요. 제가 또 5번이었어요 맨 마지막. 항상 주인공은 뭐다 마지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호물자 3가지를 고른 후 들어갑니다. 에이 반가워요. 스타락 스타락 내렸을 때 신발부터 잡아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마음에 든다. 반갑습니다. 들어가면 되나요 일로?
굉장히 뭔가 시상식 같았어. 혼자 시상식 왔어. 운전기사분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진짜 스트렉스 타고 막 어디로 계속 가는 거야. 아주 피곤하긴 했는데 피곤한 거 인상으로 저는 좀 궁금함이 좀 앞섰어요. 조금이라도 정보를 캐려고 대체 뭘 할까 저기 광야에 가서 여기까지 광야로 걸어가 아라니 헝구란 이때 딱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 광야. 오 진짜 데벌판 완전 넓은 막 산 있고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전 소름 끼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파리 그러면서 넥스트 레벨 한국을 열창으로 그냥 한번 갔어요. 막 메아리가 막 그 산을 막 한 바퀴 막 돌고 막 저기 뒷산까지 세 바퀴 돌고 막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그 사운드 그 음색과 음절들 잊지 못해. 그리고 추웠어 되게 산속이어가지고 하다가 왔다 들어오셨나? 저희 일렬로 서서 환영해줄까요?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성별이 더 올해 마지막까지 생존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때 할로윈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노제님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막 헤어마 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시즌이랑 맞물렸어요. 사전 인터뷰 때랑. 그래서 지금 노제 커스튬 상태인 거예요. 노이로즈 걸릴 것 같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저 노제님 코스튬 했었는데 왜 이렇게 리에이님처럼 나왔죠? 그냥 키영이 우승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넣고 이게 교환하시는 게 이렇게. 딸이 실은 뭐 가져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가져오신 거? 네. 뭐죠? 선크림. 선크림.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막 뭘 꺼내서. 진짜 누웠어. 진짜 누웠어 어떡해. 아니, 아 맞아. 근데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 나 이거 가져올라고. 물이랑 침낭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 세 개. 왜 선크림을 가져왔냐? 일단은 시간 너무 부족했어. 그리고 너무 어두웠어. 근데 누나 그 마지막에 선크림을 골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인가 봐. 선크림.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선크림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버렸다. 어? 세 개 중에 어떻게 저거를 골랐지? 저거 무슨 보험 들면은 거기 보험사 아줌마가 버섯으로 주는 것 같이 생긴 그 비닐 안에 있던 거 저거 두 개를 골랐단 말이야? 시비를 지내야 되는데? 야! 무슨 보너스야! 이 본품 있었어! 본품 하나랑 그 뭐냐 샘플 두 개 같이 들었을 때 무슨 얘는 무슨 너 선크림 안 쓰지? 63 너 선크림 발라라 너 어? 63이 너 룩삼브르크 씨 선크림 너무 좋아요!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했는데 네. 유미 표정 봐! 태양볕에 잘 노래하니까 겨울이 덥다. 아니 다 피부 관리 해야지. 아 그럼요. 그쵸? 피부 관리 이런 거 네. 아 난 윤미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웃겨. 얘가 은근 웃긴 아이야. 직업이 저 뷰티 유튜버예요. 아니 바지가 너무 예뻐. 괜찮죠? 진짜로 와, 너무 욕심 나는데? 어울리. 도발 격이시네. 와 일단은 그 옷 갈아입으세요. 아직 사실 소개를 안 했어요. 예. 아직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아니 옷. 아니 분위기가 확산해 아주 그냥. 좋네. 좋아 죽네들 아주 그냥. 좋아 좋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 뭐야? 어떻게? 아니 얼굴을 반을 가리고 말을 하네. 솔직히 적응 아직 좀 안 됐거든요. 약간 뭔가 너무 기행적인 기행을 하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너무 웃겨 어떡해.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저 왜 이렇게 나만 웃고? 뭐야? 너무 욕심 나는데? 보여줄까요? 진짜 애들 반응 되게 좋았어요 이거 바지. 그때 입었던 이 바지예요. 아니 이걸 입고 어떻게 털기침을 안 칠 수가 있어? 이거 완전 털기침 전용 바지인데, 그죠? 목에다가 쳤던 게 이거 탯슬. 무조건 이건 국룰이지. 저는 정말 국룰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가 없는 그런 털기층 바로 삭간 의상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입어봐요. 바로 털기층 그냥 바로 나와. 이거 애들 한 명씩 다 입혀보고 싶네. 털기층 추나 안 추나 보자. 이걸 다 입혀봐야겠어. 안 되겠어. 남자팀 참가자 첫인상 말씀을 드릴게요. 윤빈은 굉장히 딱 보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어요. 뭔가 피지컬적으로도 셌어. 머리를 이렇게 반삭으로 밀고 와서 그런지 저 사람 뭔가 헬스 트레이너?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 약간 그런 또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좀 엉뚱한 면모도 있는데 재밌는 면모도 있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촌동생 느낌 약간 그런 첫인상? 뭐 재밌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개그 그 사상이 있어 이 아이도. 이 아이 또 다른 광야에서 온 친구 같은데 촬영 내내 에스파이 세계관에 관하여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들어줬던 친구예요. 광야 세계관, 에스파 세계관에 관하여. 그래서 너무 고맙다. 아 룩삼이 뭔가 친근했어. 첫인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보는 느낌이었죠. 뭐 룩삼이나 그 동생. 근데 웬 거 알고 보니까 진짜 동갑이었던 거예요. 괜히 모를 그런 동질감. 저는 91년생입니다. 91년생이야? 91년생. 어머 동갑입니다. 어? 91년생. 네. 진짜? 같이 하자 90. 양띠 맞죠? 양띠 우리 맞다. 다가갔어요. 빨리 친해지려고. 근데 다 받아줬어. 되게 착한 아이예요. 착해. 담백이 형 같은 경우는 코에 피어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뺏고 싶었어. 나 어디서 했어요? 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대화를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분이었어요. 이 담백이 형은. 알죠? 또 이렇게 오은 형도 이렇게 빙해가지고 우리 담백이 형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느낌? 따뜻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형이지만 좀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형. 오킹이는 처음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고 말이 되게 많은데 말이 다 재밌어요. 근데 일단 너무 좋았고 첫인상이 되게 나이스했어요. 동생이지만 멋있다. 진짜 넥스트 레벨을 이 촬영할 때 진짜 하루에 끊임없이 불렀거든요. 그때 진짜 이곳은 광야라면서 유일하게 저와 같이 넥스트 레벨 이 디귿들을 같이 쳐줬던 친구예요. 이 친구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해주는 거야. 되게 편해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의지도 했던 아이? 아이 오킹. 제가 잠자기 전에 좀 많이 사용했던 친구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서니? 하나는 화장실에 있고 하나는 뷰티방에 있고 하나는 침대 위에 있더라고요. 건조한 겨울이나 이렇게 좀 속건조가 있는 그런 환절기 때는 자기 전에 좀 이걸 듬뿍듬뿍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치하게 다음날 아주 그냥 촉촉해요. 피부가 영양감과 함께 프로폴리스. 술래는 생존자를 탈락시킬 때마다 어? 이건 술래가 뭐지? 술래? 저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술래가 있대. 이게 제가 말한 이제 블랙맘바예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블랙맘바. 그 처음에 우리끼리 이 안에 술래가 있다 막 이랬다니까. 막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견제했어. 너 술래 아니야? 살짝. 광 보여요? 미쳤죠?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서운. 이거 붙여줄게요. 아이패치예요. 짠. 이렇게 올드 콜라겐 아이패치거든요. 콜라겐이 뭐다? 피부의 뼈. 눈 밑에 되게 피부가 얇고 눈 주변 눈가 처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또 아이패치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91년생. 어머 동갑입니다. 어? 91년생? 네. 봤지? 오킹이 완전 놀라는 거. 나 91년생이라고 하니까 어쩔 거야. 관리해 주셨어. 빨리 같이 하자 부심. 양띠 맞죠? 양띠 우리 맞다. 솔직히 이거 되게 반응해 주는 거 쉽진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심하게라도 살짝쿵이라도 이렇게 해주잖아. 너무 착한데 좀 감동인데요. 이 바지를 입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잘 털었다. 역시. 털기춤이란 주얼리 선배에 이어서 제가 1인자가 아닐까. 정말 감히 제가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감옥이 또 있어요. 감옥에 막 갇힌단 말이야. 슬램 잡히면은. 그래서 막 옥살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좀 무섭긴 하면서 막 약간 좀 거부감되는 막 그런 옥살이 감옥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 진짜. 광야에 웬 감옥이야. 정말 블랙맘바의 위력이 엄청났죠. 구달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스 크림. 요 친구도 되게 속건조에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우리 속건조 있으신 분들
악건성이신 분들,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정말 추천드려요. 그 정말 바삭바삭한 그 속건조를 확 잡아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끈적거리거나 막 겉도는 느낌 아예였고 흡수력도 너무 좋아. 근데 구달 올리브영에 팔잖아요. 얘는 없더라? 얘는 모르겠어. 얘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구달 선생님 당장 올리브영 입장시켜주세요. 지금 보습감이 장난이 아니다. 제가 입술이 되게 잘 트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입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날 난리도 아니야. 뭐 이 친구 워낙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팩.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요 진짜 다음날 뭐랄까 굉장히 쑥꼭지를 입에 틀어놓듯한 그런 촉촉함, 굉장한 촉촉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친구가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어떤 분이 퀴형 선크림이라 해가지고 리믹스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감상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 너무 잘 만들었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 천재야.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발라줄게요. 에뛰드 파워레쉬 속눈썹 영양제. 반가워요. 광야로 걸어가 아람이 황구라. 뭐죠? 선크림. 선크림. 허리를 이렇게 구는 거예요. 동안정신 했는데?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너무 잘 만들었어, 세상에. 아, 또 이러다 선크림 광고 들어온 거 아닌가 몰라. 막 약간 깡처럼? 저는 이 친구 효과 되게 잘 봤거든요. 이게 막 숱이 엄청 많아지는 건 아닌데 확실히 튼튼해져요. 속눈썹이 단단해지는 느낌? 확실히 와 건강해진다. 어느 정도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모두 되게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친구 생존 남녀 1화 2화 리뷰를 하면서 저의 잠자기 전 Get Lottie With Me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생존 남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키형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저 이제 잘 와볼게요.